제8회 박정희 장군 맹탈 동남아시아 여자농구 대회가 서울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1은행과 조흥은행이 자유중국의 아동팀, 일본의 구원업은행 등 네 팀이 참가한 이 대회는 두 차례의 리그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차 리그 첫날 경기 때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도 참석해서 경기 실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제1은행이 우승, 조흥은행이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불투갈 프로축구 세토발팀 초청 경기 2차전과 3차전이 서울 운동장에서 베풀어졌습니다. 내한 2차전에서 세토발팀은 전반에서 약간 저조한 경기 운영으로 오히려 정령팀의 박예찬, 박수덕, 정규풍 선수 등 공격진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서 세토발팀은 공격과 수비진의 연결이 잘 안 되는 청룡을 공격, 타임인 1분 40초 만에 센터포워드 아르산조가 깨끗한 센터링을 하자 라이테이너 토레스가 헤딩슛으로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청룡은 2대0으로 패했고 3차전에서는 3대0으로 패배, 3차례 경기를 통해 실점 9회, 득점 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가대표팀은 세토발팀을 맞아 1차전에서 5대0으로 진 바 있습니다.